사퇴하는 걸로 결론이 났으니까 이후에 대해서 전개된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걸 어차피 보는 거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창국 총리, 그러니까 2기 내각 그 저 지명이 있고 나서 벌써 지금 한 10일 날이니까 14일 정도 됐는데 이번에 국정이 진짜 극심한 논란 상황이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 상황 하나하나를 좀 되짚어 보면서 전망과 이제 어떤 그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한번 보기가 맞나요? 지명 직후부터 논란이 불거졌는데 온통 온 나라가 서득석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청와대대로 국정 정상화하겠다는 거 올스톱이 이제 됐고 개각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다 안개 속에 빠지고 완전히 아주 극심한 혼돈 속에 온 나라가 이제 빠지고 논란이 확산이 됐는데 이런 상태가 이렇게 길게 방치가 됐다는 거 저는 이게 좀 일단은 좀 연작지 못한 상황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뭐 문창국 후보자 뭐 혼자 사는 나라도 아니고 이 정도면은 좀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더 적절히 나서가지고 조금 더 일찍 매듭을 좀 짓도록 이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대통령도 이 지명 철회 방식을 선택했을 때 자신한테 오는 또 이 정치적인 부담 이런 걸 의식해가지고 또 이제 시간을 너무 끌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알려진 것처럼 청와대는 계속 자신한테 설득을 했는데 문 후보자가 응하지 않아서 시간이 이제 더 지체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뭐 사퇴 선언이 나온 거는 뭐 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최소한의 이제 명예 회복을 좀 시켜주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주는 거 자신 사퇴를 하되 바로 이제 어제 나왔었던 그 국가보훈처가 느닷없이 문 후보자의 조부가 독립운동을 했었다는 거 이거를 이제 그 추정 수준에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준 거 이게 사실은 대단히 좀 의아한 장면이거든요. 국가보훈처라는 곳이 정식 심사를 거쳐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게 돼 있는 건데 추정의 수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거를 허겁지겁대만 했다는 거 더군다나 국가보훈처 스스로가 그 유족이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된다는 결론을 진작에 내렸던 사안에 대해 가지고 새삼스럽게 추정 수준에서 이렇게 내놓은 거 이거는 아무래도 결국은 딜을 통해 가지고 그런 정도로 명예회복을 좀 해줄 테니까 자신 사퇴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이런 거로 좀 이런 배경이 좀 있었지 않나 판단이 좀 드는데 사실은 그 방식도 저는 좀 이게 옳은 방식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국가 독립운동가를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딜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도 이건 사실은 좀 많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이었지만 본인이 뭔가 국민들한테 대처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의중을 있게 하고 언론들이 뭔가 서로 통상하고 어느 시나리오를 맞추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비전상책에 대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점에서는 안주 박사 집회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 사태에 들었던 것을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조금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네요. 민주주의는 국민 여론을 더불어서 법치라는 것이 작동해야 되는데 여론은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것이 여론 정치가 되는 것이고 이후에 관련 법치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법치가 이번처럼 우리나라가 무시되고 있으면서 정치 사회가 혼란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가 법절차라는 인사청문회를 지키지 않고 사퇴하라고 했다라고 국회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법절차가 필요했다면 국회를 향한 할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을 향해서 할 얘기죠. 국회가 안 하고서 아무것도 없죠. 대통령이 동의절차 청구를 한 것도 아니고 인사청문회 청구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청구가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국회가 하지 않았다면 그런 논란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겠지만 국회는 그 전에 대통령이 지명을 바로 한 수준에서는 당연히 찬반자는 입장을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진행이 안 됐던 것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지냈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적인 판단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회에다가 동의 요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명확하게 봐가지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문창국 후보자 이런 상태에서 국회 동의 절차가 없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했을 것인가? 동의 절차가 없었다면 저는 그대로 임명했을 가능성도 있다. 뭐 가정입니다만. 그 점에서는 상황에 대한 인식은 박근혜 대통령도 크게 문창국 후보자하고 다를 것 같지 않다. 워낙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고 심지어는 집권 여당 내부에서 나온 거니까 다른 상태의 가능성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점에서 향후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사 문제를 비롯한 국정은 어떻게 또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오늘 핵심 좀 주제라 관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마지막에 아마 출구 전략 속에서 없는 유공자 할아버지 본주에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뭐 필요한 아주 부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이 문창국 후보자의 개인의 문제를 갖다가 좀 떠났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보수 세력 있고 그런 친일파 이 부분들이 가장 그 아팠던 거 아니냐 이번에 이 과정 속에서는. 그래서 460명의 어떤 보수 이 언론들께서 성명도 발표하고 청문회까지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문창극 후보자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보수 세력의 이데올로그였다 라는 점에서 어떤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낙마했던 그 안대희 후보자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51대 48의 어떤 기조 속에서 정국 운영을 계속 국정 운영을 해왔는데, 뭐, 한나라 두국민 전략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상당히 이 보수 세력들이 하나의 그, 뭐, 친일파, 거의 어떤 그 멍해를 갖다가 덮어쓰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 이 이명박 대통령 들어선 이후에 어떤 해왔던 어떤 그 이 건국 세력으로서의 어떤 정동성, 정당성이랄까 이런 부분 그 보수 세력 그 자체 건들려 버리는 이게 이런 상황에서 그냥 사퇴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출구 과연 뭘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리하지만 어차피 국정운영의 기본적인 그 축이 그러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치고 청문회에서 충분하게 그 보수 언론이라든지 이걸 통해가지고 하나의 그 보수 이데올로그로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한 다음에 어떤 개인적인으로 이런 모양새를 좀 취하지 않을까. 이게, 이 워낙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성명을, 보수 인사들의 성명을 나타내고 그 이후에 분위기들이 또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그랬는데 결국은 아마 그 자체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국민 여론의 거의 70% 이상이 이거는 뭐 아웃이다. 라는 것을 한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가기가 너무나 그 부담스럽다. 뭐 이런 판단 안에서 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어떤 그 할아버지가 뭐 국민 유공자다. 이게 3일 만에 뭐 그렇게 본주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 아주 정리하는 식으로 한 부분은 상당히 그 고육지책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걸 통해서 지금 청와대의 어떤 이번에 뭐 여러 장관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 인사 시스템 자체가 과연 바뀔 수 있을 것이냐. 이번에 보니까 이 김기춘 이 비서실장, 인사위원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다시 그 이 최태민 목사의 사위, 정윤희
정윤회죠. 정윤회의 어떤 그, 이렇게, 배우, 이렇게, 역할. 네. 이 문고리 권력과 함께까지도 뭐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지금 문제제기 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 계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인사 시스템 자체에 변화를 줄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앞으로의 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 이래 보여집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개인적인 어떤 그 뭐 가지 발언이라든가 또 타인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청와대 인사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온 것이냐, 그리고 왜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 이렇게 그 저 한꺼번에 그 정면에 나서는 이런 일들이 가능했느냐,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 계기로 해서 바뀔 거나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봐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김기춘, 7인의,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정윤회 이런 분들이 나오고 있고, 어떤 게 그 실질적인 인사에 그 적으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기는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본질적인 문제가 좀 짚어지고 수정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박 대통령이 이번 파동의 파동을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원인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떨 거냐, 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달라지는 것이 정말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런 게 먼저 좌우가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말 뭐 아주 뭐 극단적인 보수론자들 논객들이 뭐 주장하듯이 뭐 KBS나 뭐 일부 언론들의 뭐 악의적인 편집 때문에 이렇게 뭐 만연산한식으로 뭐 당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뭐 달라질거나 기대할 건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무엇이 문제였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 문호보좌 문제는 뭐 또 교회의 그 강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이 아주 그 종합적으로 갖추어진 그 부적격성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제 발단이 됐던 거는 그 교회에서의 그 이제 하느님의 뜻이라는 그 이제 답은 그 신인 사관의 문제,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큰 문제였었고, 근데 그거는 뭐 다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뭐 다시 뭐 풀 영상을 뭐 봐도 전체 어떤 논리 구조라는 것이 그 시민 사관에 이제 기초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는 뭐 다시 보더라도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지 뭐 시민 사관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그 이념적인 이제 편향의 문제, 예컨대 이제 그 복지 요구에 대해서 아주 그 표방하는 자기 힘으로 살려는 생각을 안 하고 의지에서만 하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어떤 그 비하하는 이제 뭐 기본적인 철학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사상 같은 거는 폭동으로 뭐 규정을 하는 뭐 등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또 이제 외국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어떤 추종주의 같은 거, 사대주의 같은 거 이런 거 종합해 보면 아주 극단적인 이념적인 편향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 이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건 주로 이제 새누리당의 그, 뭐, 서청원 의원도 많이 그 문제를, 판을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 전혀 어떤 그 민심을 읽는 어떤 감이 없는 인물이었다는 거, 아주 돌출적인 언행을 계속 일삼으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여론을 더 자극하는, 이 정무적인 어떤 감각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고, 아주 그 돌출적인 언행을 이제 일삼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렇게 총리가 되기에는 부적격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아주 종합적으로 갖춰졌던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좀 객관적으로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객관적으로 잘 좀 진단을 해야지, 아니 이거를 정말 뭐 일부 어떤 그 극단적인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인위적인 편집에 의해서 이제 당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앞으로 달라질 건 없을 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박길 가능성과 인사 시스템을 인사를 뿌리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먼저 문창국 후보자가 만약에 총리가 됐다면 박근혜 대통령 그런 형태가 극단적으로 가는, 극단적으로 가는 독선에다가 고집에다가 강성에다가 이런 극단적인 형태가 돼서 정말 문제가 아주 극대화돼가지고 갈등이 밖으로 표출됐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 문제가 흔히 지금 언론들에서 용어가 쉬우니까 인사 시스템과 되어 있다고 했는데, 중간 정도의 인사 문제라면 인사 시스템 문제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처음이라든가 최고급 정도는 바꾸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사 품격을 어떻게 넓히고 높일 것인가, 이런 점이 있는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풀, 또 그 사람 쓰는 것,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 이대로 말씀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갑갑합니다. 상식적으로라면은 이런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 임무를 기본으로 해야겠지만 어딘가가 최소한 어떤 식이든가 조금 야당에게 뭐 10분의 1 정도라도 10%라도 조금만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 그게 없이 가는데 과연 이번에 급하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주목거리 같은데요. 이번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갈 가능성이 있다. 뭐 뒤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총리 후보자 한 사람 낙마로 본인이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는 나머지 내각에 대해서는 형식상 국회를 거치든지 안 거치든지 그대로 다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총리 한 사람 정도는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당 지도도 같이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절충하는 방식을 할 것이다. 그 정도 변수만 있지. 박근혜 대통령 나머지 임기 마지막까지 뭐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만 또 하나 변수가 있다면 이제, 지난해처럼 또 올해 전반기처럼 새누리당이라는 집권 여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정당은 여론에 반응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와 유리가 생기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레임덕이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집권 세력의 위기가 될 수 있겠고 그렇겠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지금 가장 큰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본인의 국정수행 지지와 지지하지 않는다 역자 보통 40대 초반과 후반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마 그 부분이 본인은 가장 지금 이제 그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일 겁니다. 아마 그 자체를 어째 말하면 막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간에 그 때문에 저는 일정 정도 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 보여지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당선이 되었는데 그때 준비된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 가장 컸던 게 의정활동 15년을 말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15년을 말하면서 야당 시절 당대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국회의원 그 사선입니까? 예. 그 했던 그런 걸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시기에 그 이 우리가 아는 민주적인 정치 활동을 해왔는가 그 곰곰이 복기를 해보면은 그 시기에 어떤 자기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노선을 내놓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당과 국민적 평가를 받고 그 부분을 서로 간에 있어가지고 포용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갖다가 거쳐왔는가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본인의 어떤 목표를 상정하고 그 속에서 쭉 이렇게 어쩌면 일관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소신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을 갖다가 이미지를 갖다가 받았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볼 때는 아마 이 임기 끝까지 본인의 어떤 그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예측을 하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진짜 대통령으로서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높아진 이 상황에서 본인도 굉장히 좀 당혹해 있을 거다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이게 따른 어떤 변화의 가능성 그런데 그 변화의 가능성을 꾸려나갈 그 팀이 예를 들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 팀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그 팀이 그 우리가 말하는 뭐 거국내각이라든지 혹은 아 금방 말씀하신 10%도 야당이 10%라도 야당이 인정할 만한 인사로 이렇게 뭐 총리 후보를 만드는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할 만한 그 팀이 지금 이제 이 대통령 주변에 없다. 저는 그게 이 지금 국정운영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장 뼈아픈 부분이다. 그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이제 지금 이 사태를 했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그거를 해야 되겠지만, 뭐 홍준표 지사가 이야기한 대로 어쨌든 무난한 원로급 인사, 예를 들면은 국민 모두에게 무난한 원로급 인사가 결국 지금 이 탈출구 아니겠는가 이렇게 그 보여지는데, 지금 이 새누리당 전당대회하고 맞물려 가지고 과연 그 대통령은 이런 기조를 갖다가 정부 여당이 큰 틀에서 어떤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그 상당히 지금 이 임기 중반에 가장 중요한 어떤 이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본인의 어떤 그 소신과 노선, 운영 방향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일단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 기본일 것이고, 거기에서 어쨌든 변화가 불가피한 부분들을 갖다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부분에서는 그걸 함께 해나갈 팀이 부재하다는 점이 상당히 좀 이렇게 그걸 해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아닌가요? 예, 지금 총리는 오늘 이제 자신 사퇴로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 청와대 인사 시스템 문제를 거론한 건 오늘 아침에 이제 경향신문 같은 데 보면 그 김명수라든가 정용섭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뭐 교육을 책임질 사람들이라 했는데, 기본적인 선문들, 체크리스트. 예, 체크리스트에 다 한 다섯 학문, 여섯 학문씩 걸리는 사람들인데, 그거조차도 지금 제대로 안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또 유명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뭐 지금 국정원 원장으로서 국정원 개혁을 할 수 없는 도저히 없는 인물 아니냐, 이런 문제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지는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나아가는 걸 또 한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저는 아까 조금 별로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김문재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정도의 위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할 것인데 그런 역량이 있느냐, 여기에 있는 문제거든요. 저는 아까 뭐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까지 이제 그 추천된 사람들도 내면 교체할 생각까지 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아, 나도 목적 운영의 기본 방향, 방식을 좀 바꿔야겠다는 포함이 될 것인데, 거기까지는 가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는 걸 공감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아까 홍준표 지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전에 당 대표되실 때 대표를 그만두게 만들었던 2011년 말에 지금 한나라당의 상황하고 지금 집권 여당의 상황하고 아주 비슷하다. 그때 구시적인 출발은 이제 오세훈의 무상급식 투표 부결, 11.6 재보선에서 이제 박원순의 당선, 홍준표의 사퇴, 거기다가 돈봉투 사건을 일일 불거지면서 이제 당을 해체하는 게 많으냐는 상황이었는데, 이건도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문창욱 이제 후보 문제로 불거져가지고, 박사는 지금 여기에 묻혀있는데, 유승우 박사는 뭐 줄줄이 털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뭐 간단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표였겠죠. 당시 직책으로 봐서. 전 대표가 구원투수가 돼가지고 비대위원장 맡아서 새누리당을 바꾸고 가셨는데, 지금은 그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지금 오히려 당의 지지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럼 해결하려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바뀌어야 되는데, 과연 바뀔 수 있을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표처럼, 제3자 입장에서 당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없는 거니까, 저는 그게 관건이어서 이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김 대표 얘기처럼 스스로 살아남으려면 어떤 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면은 여론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될 것인데,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보면 쉽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봐야겠죠. 최대기를 일단 잘 맞게 된 상황이라고 이제 봐요.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이 이제 급락을 했고,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처음으로 이제 앞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지율이
있고요. 결국 그 상황 속에서 뭐 할 수 없이, 그야말로 내키지는 않지만 이렇게 문창호 카드를 좀 포기한 그런 이제 결과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달라진다면은 구체적인 신호가 이제 전국으로 나와야겠죠. 뭐 단지 뭐 문호보사뿐만 아니라 최소한 지금 뭐 여러 지금 다른 인사청문 대상자들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뭐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뭐 지금 뭐 김명수 뭐 이제 후보자라든가 또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라든가, 아마 이병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예상은 하지만, 최소한 뭐 김명수 뭐 후보자 장관 같은 경우는 좀 도치 포기를 한다는가, 그리고 또 인사실패에 대한 이제 책임을 이제 김기춘 실장한테 이제 지워서 이제 퇴진을 시킨다든가, 이런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 정말 이번 사안을 좀 제대로 받아들이고 좀 국정 운영에 변화를 주는 어떤 신호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과연 거기까지 갈 것인지, 박 대통령 스타일 기본적으로 밀리는 거를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이 과연 바뀔 것인지는 저도 그렇게 뭐 선뜻 뭐 이렇게 뭐 판단이 되지는 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그 이후의 어떤 위기, 지금의 위기가, 조성된 위기가 뭐 수습보다는 계속 좀 악화될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뭐 이제 판단이 이제 되는데요. 예, 3분 후에 전화했어요. 3분 후에 정확히.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 사실은 이게 능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위기 수습의 능력, 위기 관리의 능력. 이게 사실은 지금 거의 제대로 작동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거의 지금 바닥이 난 상황 아닌가. 그런 이제 우려가 이제 들고.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730 재보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정 지지율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키지 않는 포기를 했던 거지,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또 얘기는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저는 역시 이 위기는 뭐 지금 결국은 민심과 충돌하는 방향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당분간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로 하고, 지금 새누리당 지지도도 우리 과정에서 지금 동반 하락을 해가지고 거의 뭐 지금 반사 이익으로 새정치 연합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와 있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전에 이제 지적을 했듯이, 또 새누리당의 당으로서는 뭐 박상은 문제라든가 또 공천 헌금 유승 문제라든가 이런 악재들이 발음 있는. 잘하세요. 박상원하고 박상은 터져 나오고 있으니까, 이 과정 이제 전당 그 13일인가요? 7월 13일 14일 14일 전당대회 통해서 한 이런 걸 좀 씻어내고 새누리당 좀 재출발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보고 계신지. 새누리당 전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가장 큰 거는 일단 그 1등하는 대표가 누가 되는 변수가 있지 않겠어요. 서창호가 현실적으로는 서창호 의원하고 김무성 의원 두 사람으로 경쟁을 보이는데, 나머지 뭐 세 사람 또에다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두 사람 중에서 누가 1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질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그런 반입니다. 그 서청원 대표는 지난 그 화서동에서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 약간 이전에 뭐 비리 지적받을 때 두 가지를 가지고 본인이 정치적인 복귀 명분을 내세웠어요. 비리라고 얘기했지만 자기가 사적으로 비리를 제기한 게 맞다. 재산도 국회의원 거의 항상 꼴등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본인의 역할은 정치를 복원시키겠다라고 했죠. 박근혜 대통령 체제에서 정치가 부재하게 됐는데, 그 정치 부재의 원인을 설정하는 당신 느낌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당의 지도부에 조금 무기력 문의 사태하고 본인이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에 지금 지난해 10월이었죠? 10월에 가지고 지금 한 8개월 좀 됐는데 정치 복원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나? 얘기하고 제가 직접 질문한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많은 역할을 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연말에 국정원 개혁특위 운영돼도 사실은 잘 되는 것도 자기가 실제로는 여기저기 역할을 해가지고 개혁특위에서 정세균 특위위원장 중심으로 여야 간사가 잘 역할을 했다는 얘기 하는데, 이번에도 정치 법원을 얘기하고 당의 역할을 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서청원 대표가 가는 것하고 김무성 대표가 중심을 가는 것하고 기본 방향이 좀 다르죠. 김무성 대표가 갔을 때는 당의 역대적인 역할이 강화되면서 당의 존재감은 살아나되 박근혜 대통령하고 조금 삐어버린 양상이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서청원 대표가 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가긴 하겠지만 저는 서청원 대표 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또 정당의 특성상 그동안의 1년 반보다는 자율적인 기능이 좀 살아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이후에 보궐선거라든가 공천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배치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장기적인 전망을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새누리당 전당대회요. 일단은 지금 급격히 뭐 청와대하고 전체 차별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새누리당 쪽에서 당분간 이런 과정에서 좀 조정이 이제 된 것 같고요. 사실 뭐 재보선 직후만 하더라도 뭐 청와대 이제 박 대통령한테 맞춰서 가는 분위기가 이제 주도를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이 문창도 파문을 이제 거치면서 뭐 서청원, 뭐 김무성 다 이제 뭐 자기 목소리를 어느 정도로 좀 내는 이런 분위기로 이제 변화가 이제 된 것 같고. 근데 사실 이번에 오히려 비박인 김무성보다 친박인 서청원이, 서청원 의원이 먼저 좀 이렇게 문 후보의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나 이런 모양새를 좀 취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비박 진영을 대표하는 김무성 의원이 오히려 이제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거를 좀 놓쳐버린, 그 이슈를 좀 선점할 수 있는 거를 놓쳐버린 이런 제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 같은데,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서청원 의원이 이 분위기를 좀 선도해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또 할 말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 리더십 같은 거, 이걸 좀 어느 정도 보이는 좀 효과를 거뒀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과정이 새누리당 당권 경쟁에서는 서청원 의원한테 오히려 좀 더 이제 좀 성과가 있었던, 더 좀 판세가 좀 이제 유리한 그런 이제 분위기를 좀 만들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뭐가요? 응? 뭐가 판세가? 새누리당 경쟁에 대해서. 서청원이 좀 힘이 실리게 돼. 뭐가? 아니, 그러니까 문창극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 이 김무성은 조금 이제 청와대 입장이나 박근혜를 자극하는 쪽을 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주춤한 사이에 서청원이 먼저 치고 나왔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 다들 다 아시겠지만 모노리서치를 둘러싼 여론조사 공방장 보면은 이거는 자기 역할은 금방 끝나니까 결혼하겠어요. 지금 전당대 딱 마지막이지 않아? 아, 전당대. 전당대 죽겠네. 아이씨. 그래서 모노리서치를 둘러싼 공방전을 보면은 아주 이전에 우리 적업했던 그 공작정치를 한 면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해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새누리당이 당권을 어쨌든 집권 여당이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이 뭐 예상되는 어떤 레임덕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새누리당 당 대표가 이 정말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인데 그 사람을 뽑는 전당대회가 그 과정에서 이 와중에 어쨌든간에 그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또 한편 아주 불안하게 만드는, 우리가 이전에 지난 대선 때 불안 세력을 예, 그 불만 세력이 쳤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 야당 그 당시 민주당을 그 중심으로 한 어떤 야당은
여전히 어떤 불안 세력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불만 세력의 한계가 결국 51대 48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실제로 현재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이 국민들한테는 이제 불안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불안함을 보완해줘야 되고 어쩌 말하면 후반기에 갈수록 상금하차가 돼야 될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보면 전당대 선거가 지금 아주 삼류 공작 정치의 그 와중에 빠져있는 걸 봤을 때 저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이렇게 전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보이죠. 지금 전당대를 보면은 금방 이야기한 대로 그 문창규 후보자의 그 1년의 그 지금 이제 후보 지명과 사퇴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서청원 후보가 서청원 의원이 상당히 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좀 이렇게 그가하는 입장 이렇게 그 중심 잡아주는 입장이었으면 김무성은 그것을 갖다가 좀 비판적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당심이 중심이 되는 전당대회에서 서청원 대표가 상당히 더 이렇게 유리한 그게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은 좀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 이 사실을 우리가 그 놓쳐서는 안 되는데 서울시장 그 지난 경선에서 이거는 그 언론에서도 몇 번 이렇게 언급을 하고 넘어갔지만 실제로는 경선 동지할 이야기죠.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이 출마를 갔다가 이렇게 이 동료하고 권유하고 예, 했다고 친박에서 민다고 생각했던 그 이 김황식 총리가 20%밖에 못 얻었어요. 이 뭐 어쨌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를 갖다가 이렇게 본인도 거의 멘붕이라 그거는 상상을 못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저는 청와대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20%밖에 그 당심에서 오히려 민심보다도 더 당심에서 더 낮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 그 모노리서치에서 자기들이 조사 의뢰 부분에 대한 사실 자체 조사 아니면 발표를 공개를 안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개를 했어요. 어제 공개한 그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이 완전히 지금 이제 그 당심 어디 있는가를 민심 어디 있는가를 한마디로 말해주거든요. 이게 서청원 대표는 뭐 3위인데 예 3위로 나타났어. 어제 거기 보면은 3위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1, 2위하고는 좀 이렇게 예, 차이가 있나 3위로 나타났어. 2위가 누구라고요? 김문수이잖아. 네? 김문수. 네. 출마가 다 안잖아. 김문수. 근데 그 잠시만 그런 얘기는 자세 관계를 좀. 아니 어제 그게 그 나왔다고. 오늘 있었지. 저는 뭐 그 데이터를 떠나서 지금 이제 그 민심과 당심이 어디 있는가를 한마디로 그 말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은 기존의 어떤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하는 어떤 그 이 스탠스로 노선으로서는 현재 정부 여당은 게 집권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나타난 거 아닌가. 그래서 물론 그 김무성 그 의원 또 뭐 김무성 의원의 집단소와 노선이 집권여당을 갖다가 뭐 중심을 잡게 하고 살리게 하고 우리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미지수죠. 그건 미지수인데 어쨌든 간에 기존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어떤 대통령을 지지지원하는 어떤 여당 대표의 어떤 노선과 스탠스 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지금 이제, 민생과 당신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까 말했어. 문창규 건에 대해서 서청원 대표가 비행체를 압박을 했는데, 그래서 서가 굉장히 서울시장 선거 이제 반이 될 거라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창규만 놓고 본다면, 김무성의 스타일이 굉장히 엄격고, 넘으려고 하는 것도 이거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김기춘을 향해서 또 저격을 했다가 왔다 갔다 했고 잘했냐 못했냐 여권 지지자 입장에서 차지하더라도 서청원은 일관된
스탠스를 보였던 것이고, 이 부분이 오히려 만약에 당의 당권을 맡는 사람이 비위치와 일정 정도 각을 잡으면서 당의 어떤 자율성, 뭐 수평적 긴장관계라 뭐 이런 걸 극복하겠다라고 양쪽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의 현상, 문창호 사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 높은 것도 봤을 때는 서청원이 보여준 모습이 훨씬 전대위의 당청관계에 대해서 내가 대표가 됐을 때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라는 걸 당원한테 보여준 측면이 아닙니까? 이것만 놓고 본다면, 그 다음에 여론조사 문제는 그분도 아까 뭐 어디라 했습니까? 중앙일보 나왔던 이번에 잘 모르겠고, 최근 여론조사가 김은수 지사는 지금 출마 선언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 스타트 할 때 20% 이상 보여줬던 게 맞아요. 근데 최근 여론조사는 10%에 조건적으로 좁혀진 것도 맞다고,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이렇게 보지고, 온창군과 놓고 본다면 김우성 후보의 스테이킹이 엉켰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 신동아 이번 달 후보의 양 후보의 인터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면, 김우성 의원 발언이 나도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시종일관 김기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 그대로 보면 김기춘은 내 전화를 받지 않는다. 굉장히 불쾌하다. 김기춘이 지방선거에서 공식적으로 후보 공천 압력을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사실은 캠페인 시작되고 광은야 미래라는 프레임을 잘 만들었다고 하는 생각으로 김정은 의원이 잘 만들었는데, 그 만들고 온 이후에 메시지 전략에 이 25만 명입니다. 추산되는 지금 당원 대의원 전체가. 물론 허수도 많겠지만 25만 명의 선거에서도 과거보다 당의 위원장이 당원 대의원들의 진행이 상당히 약하다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메시지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현재까지의 레이스에서 메시지 사업에서 김우성이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문창국 건을 놓고 어떻게 대응하냐고 봤을 때도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처음 메시지 싸움은 서청원이 완벽히 좀 앞서가고 있다. 세미나 때의 발언, 이후 발언, 그다음에 문창국을 폭행한 능력이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지지도가 어떻게 되냐는 조사기관마다 다르지만, 그건 데이터가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건 뭐 적절하지 않더라고 본다면, 분명하게 초반전 레이스에서 굉장히 수청이 처져 있었던 것도 팩트고, 하지만 메시지 상황에서는 김무성에 비해서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아까 저기 저 유 박사님 말씀도 문창극 사태 문제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제 그 수청원이 좀 이 대통령하고 좀 거리를 두고 문창극 사태를 바로 압박하는 입장을 취향으로 해가지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던 김무성보다는 훨씬 좀 국민적 그 공감에 다가가는 그런 걸 했던 게 아니냐, 그런. 그러니까 통상 그 이후에 20%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뭐, 보수적으로 했더라도 10% 안으로 좁혀졌다라는. 그러니까 그 점은 뭐 저도 좀, 의아한데요. 김무성 의원이 이게 그 지금 그 당 대표 선거에 나와가지고 계속 하는 이야기가 내가 대통령 선거 공신인데, 나를 너무 홀대한다. 그 다음에, 저거다. 아까 말씀하셨던 김기춘이가 나를 그 했다. 그러고 나를 비박이냐 몰아가고 있다. 근데 계속 나는 치박이고 대통령 선거의 공신인데 제대로 대접 안 왔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결과를 양진영이 어떻게 분석하느냐에서 출발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출발했다고 보는데, 그니까 두 사람의 발언, 그니까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지방선거를 어떻게 평가하냐. 그니까 김우성 의원 쪽에서 일관되게 지방선거를 어떻게 본다, 현재의 선일당 상태를 어떻게 본다는 진단을 해낸 게 없습니다, 지금. 서청은 나름대로 지방선거를 그때 언론을 보도했듯이 1차 부도가 났는데 국민들이 그 구제금융을 준 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김우성 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남는 게 없고, 1차 부도라고 서청은 진단을 했고, 두 번째, 현 새누리당을 위기라고 보는 서청원은 얘기를 했고 김우성 입장이 없습니다. 그럼 끊임없이 오늘 친박 문제, 서청원보다 내가 또 친박이 됐지만, 물론 TK 방문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게 개싸움이 되다시피 하는 게, 현직 비서실장을 계속 끌어당기고 있어요, 이 싸움에. 그 얘기는 내재적으로 봤을 때, 정치판 아주 예비 내밀하게 봤을 때 비치가 서청원을 지원하지 않느냐,
라는 의구심을 차단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분 전대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씀 25만 명 국민 여론조사 30% 큽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메시지 성과 자기 비전을 갖고 붙어야 된다고 본다면 동성적인 큰 선거와 같다고 본다면 현재까지 장애를 봤을 때 김원석이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많다. 도대체 무슨 선거 전략을 갖고 있는지 성패는 뭐 가봐야겠지만 그러면서 의외로 인천 기자들이 서창원이 기대했던 것보다 올드 이미지가 있었는데 또 과거 프레임에 가두려고 했었는데 메시지는 괜찮다. 그 다음에 문창국권에 대해서 의외로 대응을 잘한다. 뭐 이런 평이 현재까지 있다는 것이고 그건 객관적인 것이고 그래서 생각 밖으로 김무성 쪽의 메시지가 약하다. 당황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선거 전략이 뭔지 모르겠다. 라는 게 일반적인 게 아니냐. 근데 나는 그렇게 이게 이제 당일날 그 이 사실상 이제 사퇴 종용하는 기자 간담회 때 내가 이제 봤어. 서청원 대표를. 서청원을 봤는데 보니까 뭐. 시체를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주 뭐, 이렇게, 이 폐기가 여전히 계시네요. 내가 그랬더만은, 아직 내 쓸만해. 아직 쓸만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이 전대 싸움이 처음부터 아까 이야기했지만, 조금 기울어진 상태에서 시작했다. 예를 들면은, 김무성 의원이 거의 뭐, 6대 4 넘어서 6.5, 단 3.5, 65, 35 정도에서 이 당권 싸움을 시작했고, 또 그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그거를 다져왔고, 이 왔기 때문에, 이 여러 민심에서도 뭐, 예를 들면 대선 주자로 계속 이렇게 랭크되어 왔고, 당내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지방선거 때 어떤 경선 현장에서 또 대구도 그랬고, 그러려면은, 이 서울은 특실만 드러났고,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상당히 100m 달리기가 50m 저 앞장서 있는 사람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감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저 정은 이 후보 같은 경우, 캠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정답을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은, 이 시기에서 어떻게 해야 민심과 당심에 걸맞는 이때 메시지를 갖다가 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심하고 그게 걸맞는 어떤 이 그걸 정답을 내봤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김무성 의원보다는 조금 다르죠. 이게 좀 스탠스 꼬였다고 표현했는데 이쪽은 어쨌든 간에 뭔가 좀 필요한 메시지를 그때그때 이야기한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실제, 그, 이 서청원 후보와 또 그 캠프, 그 세력의 어떤 정말 정치적 노선과, 예, 본인들의 어떤 이 입장이고 이것이 이후에도 신뢰할 만한 것인가에서는 상당히 이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정치적 입장과 노선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아닌데, 예를 들면, 아니야. 아닌데, 지금 전당대 이 시기에서, 예를 들면, 정답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온 거 아닌가. 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죠. 이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떤 측면에서는 서 대표가 기자 간담회에서 탁 이야기했던 것은, 어제 말하면, 대통령과 각을 팍 세우는, 응? 대통령이 이렇게, 응? 어떤 그, 임명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사태, 사실상 사태, 그 다음날 더 나갔죠. 이게. 거의 뭐 사태 막 반응까지 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따르면 이게, 야, 이제 드디어 이제 이게 레임드 시작됐다. 예를 들면, 막, 친박의 핵심이, 친박 세력이 우르르 모여있는 중심인 서청원 후보가 청와대랑 각을 쓰고 시작했다.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언론들이 막 갔을 거야.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마치 이거는, 대통령한테 지금 이제 코너에 몰려있는 부분을 일정 정도 좀 이렇게, 이, 정부 여당 전체 차원에서 이렇게 그해주기 위한 어떤, 아까 제가 말한 정답 1번이고, 두 번째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이게, 그거는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건 뭐로 말할 수 있었던가. 저는 그거는 국민들한테 그게 따른 어떤 신뢰와 그런 걸 보여줬을 때는, 진짜 정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정답 자체가 자기들의 노선이 되고
정치적 실천이 되는 부분으로 계속 가야 된다. 계속 갔어야 되는데, 그 외에 그럼 계속 그대로 간다면은, 말하자면은, 야당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이 이야기하는 장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서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은, 어? 지금 이 국정 운영이 이 스톱된 걸 제대로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요 부분으로 정답을 탁 이야기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꾸물꾸물 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전체에 대해서, 그 진행에 대해서 의심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아, 이게. 그래서 그걸 딱 보면 저게, 아, 뭐다는 걸 갖다 아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관심과 그게, 본인은 제가 그날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 예를 들면 간단해서 지금 그걸 선포해야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것에 대한 어떤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다지 사람들 생각할 때는, 어? 어쨌든 간에 서대표 저런 이야기 했다. 는 거지만 그것이 정말로 각을 세우는 정말 이 정부 여당 내에서 하나의 새로운 어떤 이렇게는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아니, 이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전대는 1년 6개월 황후의 체제에 대한 반성, 평가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초기 1년 6개월에 황후의 대표가 있을 때 당청 관계가 어땠느냐. 여기서 출발하라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서청원이 문창국을 물러가라 한 것이 정치적 쇼잉이냐,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의 노선이 이거냐. 그거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것도 중차적인 총리 후보를 놓고 공방이 보수 진영의 분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 첫 단어선 그 자체가 이 사람이 향후 대표가 됐을 때 진정성은 당원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게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왜 청와대가 충격을 안 받느냐 난 그 지점이 만약에 무대가 그랬다 충격을 받을 거예요 공포감에 빠지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치다 나는 그러니까 국민의 70%가 문창극을 반대하는 주제를 가지고 결정적으로 김무성, 아이고, 서청원이 문창극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당첨 관계가 가격 완전 예각으로 잡혀가 있을 때 혼란에 빠지는 것보다 민심이 충분히 전달되고 그것이 굉장히 충격으로 갔고 하지만 이것이 완전 파국으로 가는 그 장면이 아니다는 것을 나는 새누리당 당원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장면 아니냐 오히려 그게 너무 충돌이 되고 치킨게임처럼 아주 꽝 부딪히는 것보다 충분히 민심을 기반으로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민심을 반영하는 당의 입장을 빛이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중요부호를 갖고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로섬 게임이나 치킨게임 형태로 안 드러난다는 것이 시청을 갖고 있는 장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주고 너무 그 이야기를 아니 한계에서 유지하는 게 아닌데 아니 좀 그래서 그 자담이 되려면 두 사람이 1대1 공방을 하는 걸로 치면 안 되니까 자식이죠 아니 비슷한 말씀하시긴 하는데 이따가 앞에 부분 앞부분 것도 이야기하셔야 되니까 좀 넘어가서 네. 이야기를 하시죠 만약에 이번에 그 문창국 문제에 대해서 서청원이 아니라 김무성이 이제 그렇게 일성을 내집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도부가 문창국을 옹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김무성이 나서서 사퇴하면 안 된다, 사퇴해야 한다 얘기를 했다면은 아마 그 청와대하고 이제 그 박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이런 거로 해석이 되면서 상당히 그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아마 김무성 의원도 바로 이제 그 점을 의식을 해서 좀 상당히 좀 조심하다 보니까 스텝을 못 꼬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서청원 의원이 이제 그 사퇴를 먼저 꺼내니까는 일종의 좀 그 박 대통령과의 그 역할 분담 내지는 박 대통령의 부담을 좀 이제 덜어주는 어떤 정리 작업에 이제 서청원이 이제 나서가지고 이제 들어간 것 같은 이런 이제 그 해석을 많이 이제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도 얘기했지만 문창국 문제에 한해서는 문창국 문제를 놓고 보면은 좀 여권 내에서는 사실상 좀 서청원이 좀 이제 주도한 것 같은 이 그 전체적인 이 관리나 어떤 그 마무리 과정을 좀 이런 그 분위기를 많이 저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뭐 새누리당 지도부는 거의 뭐 완전히 오락가락 해가지고 전혀 뭐 이제 재구시를 이제 못했었던 거고 청와대 쪽도 뭐 입을 닫고 있고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속청원 같은 경우가 지금 여권 내에서 박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이거는 일정 정도 제어를 하거나 좀 자관 역할을 떠맡으면서 팔을 좀 이제 정리해가는 분위기를 좀 그런 역할을 이번에 좀 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플러스 효과가 아닌가 재보수 문제로 넘어가야 되니까 한 말씀만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거의 다 절충적이고 종합적인 얘기 같네요. 김동근 대표가 지적했던 결국은 전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심이든 민심이든 간에 정상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 전대의 긍정적인 기능도 봐주죠. 일부에서는 이 전대 때문에 일부라는 것이 뭐 이번 문창구 그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완전히 음모에 의한 종북 좌파의 음모라고 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이 전대에서 이기려고 문창국도 날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배신하고 있다는 민심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오히려 전대라는 것을 통해서 민심과 당심의 정배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아시다시피 1차적으로 서청원 의원 또 당대표 후보가 치고 나갔던 것은 뭔가 지금 뒤늦게 시작하고 여론에서 밀리는 상태에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럴수록 뭐 김동대 대표 지적처럼 정당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데는 치고 나갔겠죠. 그럼 두 개가 기본 원리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김무성 의원의 경우는 두 후보 중에 상대적으로 박근혜 청와대 쪽에 조금 뭔가 자율성을 갖는 쪽에 임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완전히 벗어나는 사람이 아니다. 같이 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고 나는 뭐 비박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런 반면에 또 반대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서청원 의원이란 말이죠. 결국 해봐야 박근혜 대통령 한 통속이 돼가지고 당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뭐 지난해 때도 갈 것이다. 라는 걸 하다 보니까 본인은 뭔가 자율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뭐 그런 점에서는 한쪽은 반대쪽에서 지르려고 또 이쪽은 지르려고 하다 보니까 유사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서청원 의원의 경우는 이런 점은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도 뭔가 다른 게 역할 분담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역할 분담이 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역할 분담을 떼준다는 얘기인가, 내가 찾아오겠다는 얘기인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보면은 지난해에서 올해 초까지, 심지어는 최근까지도 수청원 의원 그런 발언 이전까지는, 거의 자율적인 목소리가 없었죠. 새누리당에. 저는 그 대신 무슨 목소리가 나왔냐고 보면은요, 문창호 후보자 사퇴를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9%에서 21% 사이에 있는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구구적인 목소리를 반영하는 경향이 선출자들이 굉장히 강했다. 그러면 당에 대한 지지도 역시 9%에서 21% 정도밖에 안 될 것인데 왜 당에 대한 지지도는 40%대가 나왔느냐. 이유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광범한 지지를 포함한 구조적인 선출당에 대한 지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60%대 했던 것.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당 역시도 구구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당 지지도도 그 정도로밖에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새누리당은 저는 어차피 이제 2년 중반 내가는 시점에서 같이 변화할 것이다. 문제는 앞서 지적했듯이 그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두 대표 체제 중에 어느 사람이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도 박근혜 대통령까지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대로 가면서 유리가 돼가지고 서로가 불안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레임덕을 처리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게 좀 변수가 되지 않겠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그 말씀 드리면 저는 죄송한데 그 정치평론 입장에서 보수적 스탠스를 빼고 새누리당의 강점이 확실히 있다고 보는 게 물론 당은 당규상 스케줄대로 가지만 지방선거의 이후에 지나친 과열 아닌가 할 정도로 역동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새로운 당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역동적이고, 개인적으로 봐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역대, 대선 후보 경선 MB와 박근혜가 부동으로 이외에 이런 정도로 재밌는 선거가 있으면 할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야당도 만약에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께서, 물론 당은 당에서 인기가 남아있지만, 지방선거의 성격 규정을 약간 이길 수 있었는데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 해서 던지고 전대의 상황으로 몰고 갔으면 어땠을까
좀 더 역동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예, 그런 측면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뭐, 이,